네, 오늘 비가 좀 오는데요. 산에 좀 와봤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오늘 산에 다니다 보니까 이 바디나물이 여기 있네요. 잘 보세요. 이 바디나물입니다. 이게 바디나물인데 이거를 연삼이라고도 부릅니다. 연삼. 네, 연삼이라고도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산에 다니다 보면 이렇게 약간 습한 쪽에 보면 군락으로 이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이제 연삼 같은 경우는 이제 당뇨에 좋다고 알려져서 많이들 해서 드시는데 이게 당뇨, 천식, 고혈압, 뭐 암 이런 쪽에 좋습니다. 또 이게 그 성질이 약간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한테 좋겠죠. 예.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으면서 맛이 좀 약간 맵고 쓴맛이 납니다. 이거 참고하시고 이건 산에나 이런 그 계곡 주변 이런 약간 습한 데 가면 군락으로 많으니까 보시면은 채취해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이거.